그래요, 여러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한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좋은 책 많이 보시고 좋은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리마스터 그리고 투자의 답을 찾는 책 읽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드리잖아요.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한달 만에 뵙네요. 아니에요, 한 달은요. 그냥 제가 할 말입니다. 지금, 예. 한 10일 만에 뵙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네. 같아요. 10일 만에 지난주에 뵙는 것 한번, 지난주에 한번 같습니다. 예. 뵙고, 지난주는 제가 거의 맞습니다. 못해서. 워낙 좀, 자, 네. 오늘 예. 뭐, 제가 오면서 들었거든요. 핫한 뉴스? 예, 모더나? 들었는데. 예, 제가 첫 번째, 제가 이런 기사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일단, 저도 오면서 봤는데, 예.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94.5%의 효능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진짜 약이 15,000명을 예. 투여했고요. 가짜 약이 15,000명 투여했는데, 네. 진짜 약이 15,000명 투여한 걸 중에서 5명이 확진이 걸렸고, 확진자 예. 그다음에 나왔고. 가짜 약에서 90명이 걸린 예. 거거든요. 이걸 계산했더니 뭐 94.5% 정확하게 예.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94.7. 예, 맞습니까? 그 예.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좀 효과를 보였다라고 아니, 근데 하고 있고요. 원래 백신 쪽 전문가들은 네. 70%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예,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50에서 예. 60%만 나와도 좋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CEO 스테판 반셀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언급하고 게임 있고요. 체인저. 예, 이게 예. 사실 좋은 거는 2도, 7도면 저온 아니겠습니까? 예. 저온에서 한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사실 이제 화이자는 영하 70도는 아시겠지만 북극이 영하 40도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비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콜드체인을 할수 예.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더 유리하고요. 예. 마이너스 20도가 되면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하니까 야, 저 훨씬 더. 예. 콜드체인 관련주들 또 내일 우리 시장에서 또 떡락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냉동 탑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20도면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은 회사가 아마 예? 수혜주를 떠올릴 것 같고요. 저 정도면 배스킨라빈스도 되지. 그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일단 그런 게 되고, 농담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에 아침에 이 전문가 분이 나와서 얘기한 거 두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화이저에 대해서 한국은 선도급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백신. 예, 백신이 네. 지금 미국, 유럽, 일본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화이저의 그 능력을 보게 되면, 캐퍼를 보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모더나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가격이요, 회당 32에 37달러로 매우 낮은 가격, 한 4만 원 정도가 되면 네. 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두어 맞으면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접종 후에 휴증에서 얘기했는데요, 약 10%는 심한 피로, 9%를 몸살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 맞고 나서 약간의 근육통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걸 봤을 때는 모더나가 상당히 조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기사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반응하죠. 일단은 알고 있는 것처럼 언택주는 빠지고 컨택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오늘 더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더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음 기업은 최소한 96% 정도의 효능을 좀 보여야지 조금 더 시장에 아니 주목받잖아요. 그걸 정확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요. 하필 왜 95명에서 끊었을까? 95명 대 90명이니까 94.7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이, 하여간 뭐, 지난번에 90%라 농담하면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60% 정도만 나와주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시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보게 되면, 와, 진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라, 주간의 흐름입니다. 네. 대부분 다 올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이들 기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아마존이 5% 빠지면서 Yeah. 하락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왼쪽 하단이 금융주,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주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 보이신 거고요. 예. 일단 한번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다우가 6.9%, 아, 그다음에 많이 올랐네요. 예, 첫 번째 주였죠. 그다음에 S&P 7.3%, 나스닥이 9% 올랐는데, 두 번째 주, 지난주였죠.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우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물어지니까 악어의 입으로 보게 되면 약간 다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도 역시 8%가 올라가면서 올해 34%의 야, 근데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YTD라는 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예, 올해 1월 지금까지잖아요. 1월입니다. 예.
야, 다우가 3.3%밖에 안 올랐어요? 네, 이제요. 최근 들어서 첫째 주, 둘째 주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 40% 격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줄어든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20%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약간 입이 닫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다우가 1.5% 이상 오르고 예, 오늘도 아마 그렇게 보일 거고요. 나스닥은 0.45 예, 마이너스입니다. 빠지는 모습 보일 거고요. 제가 이제 업종별로 흐름을 갖고 왔는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안 좋았죠. 네. 금융이 가장 안 좋았는데 예.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게 에너지 그다음에 예. 그다음이 금융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상반된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반면에 가장 강했던 기술주는 지난주에 유일하게 혼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0.3%가 빠지는 그런 모습 그렇군요. 보였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현이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정리해드리면 스파이지라고 하는 그로스 성장주가 묶여있는 ETF가 지난 한 주 동안 0.08% 거의 뭐 강보합 정도였고요. 네. 반면에 밸류 가치주가 포함되어 있는 밸류 ETF는 5.81%로 엄청나게 강한 어떤 그런 격차를 보여준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ETF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스파이지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라고 그러면 예. 스파이지를 투자하시면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 혹시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IWB라고 하는 대형주의 위주의 러셀 1000은 1.9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IWM, 중소형주 대표하는 ETF인데 역시 6% 넘으면서 약 3배가량이 더 많은 상승을 보였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다 지금 키맞추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주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러셀 2000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2000개 종목을 얘기하는 건 물론 맞는데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그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예, 중소형주의, 재무적으로도 약간 예, 문제가 있는 맞습니다.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셀 1000은 1등부터 3000등까지가 포함된 거고요.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이제 늘 보여드리는 표인데 코로나 피해주도 선전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동안에 델타 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주들이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을 좀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시장 흐름이 좋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킹홀딩스부터 크루즈까지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역시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 정도 상승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지노 슈트 역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MGM 리조트 한 주 동안에 17% 넘게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를 불렸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반등했다. 그리고 또 네. 이번 주도 아마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가치주의 대장으로 불려주고 있는 워런 버핏이 끌고 있는 버크셔에서의가 사상 최고치 현재 주가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빅테크 빅테크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 버크셔에서의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바로. 그런데 뭐 버크셔 헤드웨이를 뭐 가치주의 대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BYD에도 투자해가지고 뭐 오늘 예, 뭐 어때며? 왜냐면 일단 아까 그 스파이 V에 대한 ETF에 가장 많이 편입된 종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의 대장이라 하는데 네. 사실 가치주의 대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네. 한 45%가 애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애플 외에도 금융주라든지 그런 기업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뭐랄까요? 분산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의 한 분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그 빅테크 좀 쉬는 동안에 꾸준히 네. 올라오면서 오늘 역시 대단한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서요. 역시 버핏이다. 어르신 진짜 존경합니다. 네. 네, 정말 어르신 대단한 네. 어르신이고요. 대단하십니다. 이 회복력이 정말 가팔랐던 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는 볼까 싶었는데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돼서요. 우리 나이로 반가운, 90세입니다. 네, 반가운 네. 소식입니다. 보시면 좋을 거고 혹시 이제 뭐 이건 B주니까요. A주는 지금 한 34만 달러 하니까요. 한 4억 정도 있어야지만 투자 가능하고요. 아니 꼭 그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까? 지금 한 주도 못 사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네. 알려주신 겁니다.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불행한 주식에 와서 지금 불려주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바이오젠,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2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사실은 식물성 고기 비욘드 미트가 20%, 네. 준비디오가 19%, 다큐사이는 이제 전자서명하는 기업입니다. 네. 10%, 추이는 에안도모 소매점이고요. 10%, 엔비디아 9%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 이들 주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그 CNBC 상당히 좀 격한 톤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보자. 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운 구간이지만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어떤 한 분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쌓을 때 가져가 보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굳이 버리지 말고 토론했나 봐요. 예, 토론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한테 수많은 질문 중에 10개 중에 9개가 이런 거거든요. 이걸 팔고 항공주, 이걸 팔고 크루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장우석 본부장님 뭐라 그럽니까?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적이 없이 올라간 상승폭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한 50%는 대부분 더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자칫 만약에 이제 그런 주식에 물려버리게 되면 실적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항공주라고 그러면 한 종목이 아니고 제트라고는 ETF로 추가해서 조금 더 좀 뭐랄까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WB라든지 그런 거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스파이 V 같은 거 추가해서 조금 그렇게 추가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92%의 기업이 끝났는데요. 예. 이익이 84%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84%. 근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의 최고의 수치입니다. 저기 무슨 일이 워낙 전망치가 낮았나 보죠. 예, 워낙 높게 낮췄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뛰어넘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또 기업들이 선전한 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요. 요게 될지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수치를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78%가 예상치 상회했고요. 이익이 9월 말에 마이너스 21%에서 지난주에 7.5% 마이너스, 이번 주에는 7.1% 마이너스로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도 역시 지난주에 1.7% 마이너스에서 현재는 1.6%로 소폭이지만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에 그렇게 확연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대선하고 그다음에 백신 기사 때문에 아무도 실적에 대해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 파란색 S&P 500 지수고요. 이 지금 검은색 EPS인데 EPS가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거 한 달 전에 봤을 때하고 모양이 좀 다르네요. 예, 조금 더 올라왔죠. 한 달 전에 볼 때 살짝 들었는데. 예, 살짝 들었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요. 지금 경향성을 보이네요. 예, 이걸 제가 확대해드리면 누가 봐도 들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정도 들 정도까지 그러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EPS에 대한 그 회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종목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일부는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예상치는 이게 18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소식인데요. 코로나는 지금 제가 다른 건 안 가져왔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빨간 걸로 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이겼나? 이거 트럼프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소식인데 코로나가 50개 주에서 현재 세 군데가 플랫 그냥 비슷한 수치고 47군데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 숨을 데가 없다. 숨을 데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자에는 13만 2천 명인데 13일 날 금요일이었죠. 그때가 18만 명으로 가장 높았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25만 명 간다고 그랬어요. 예, 조금 낮춰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추수 감사절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상당히 저게 아마 저기 저런 거 영향 아닐까요? 저기 할로윈 파티에다가 선거에다가 다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 거 영향에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 그다음에 걸린 분들이 절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병을 키우고 있는 그런 요인인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러면 봉쇄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클 오스톨롬이라고 하는 그 지금 바이든의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4주 내 6주를 하자고 그러는데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지금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봉쇄하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이 경제 손실까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봉쇄 한번 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완전 봉쇄한 국가하고 일부 봉쇄한 국가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뭐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감염 속도라든지 사망률, 회복 속도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예. 지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있는 거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봉쇄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도 고민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뭐 지금 백악관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런 얘기 했다가 역풍 불 수도 예, 있고 하니까 지금 뭐 네? 워낙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네. 순순히 지금 불복 선언을 사실 잠깐 불복 비슷한 거 했다가 아니 인정 예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하는 거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승복하는 거 갔다가 아직까지는 예 뭐 안 할 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나온 소식인데요. 바이온테크 기업의 CEO죠 우건 자인이라는 분이 지금 이분도 사실은 오늘 약간 시장에 올라온 기여한 분입니다. 이분은 내년 겨울이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백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표현까지 썼는데요. 효능이 90%가 아니고 막말로 50%만 돼도 확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확산 방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올 기업들이 대부분 다 5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수도 없는 약이 나올 거라서 사실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4월까지 3억 개를 공급할 가정 예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저분이 부부가 개발했는데 터키 출신 맞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예, 맞아요. 좀 완전히, 얼굴이 좀 그래 보입니다. 아니, 제가 기사 쓰면서 예, 예. 이렇게 좀 CEO가 좀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고 이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 진짜 우리 저 돈 있는 분위기는 장호석 본부장께서 진짜 있는 저건데 그죠? 예. 하여간 제가 그 지난주에 바이온테크하고 화이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난주였나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엘버트 블락 CEO가 주식을 고점에서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확 분위기가 꺾여갖고 네. 뭐 그대로 주가가 좀 밀렸다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모더나는 팔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모더나 대주주 그 주식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혹시 이렇게 뭔가 지금 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좀 팔지 말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모더나는 네.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더나는 뭐 이거 외에는 사실은 그 제약 유명한 제약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목숨을 걸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바이온테크도 역시 좋은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네. 가지 나온 소식인데 연구에서 코로나가 아닌 질병으로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평균 4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게 네. 되면 이게 이 파란색이 최근 4년 동안 평균이고요. 네. 노란색이 참. 근데 파란색이 최근의 모습인데 보시면 노란색보다 파란색 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천식 및 기관지염도 많이 증가했고 절선암도 증가했고요. 폐암도 증가했고 심장병까지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락다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환자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밖으로 못 나오고 집에서 사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 예.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락다운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라는 보고서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런 것도 좀 마음이 아픈 기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병상의 문제가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한번 확 더 올라가 버리면 진짜 네? 그렇죠. 지금 ICU 음압 병실이라고나요? 네. 그것도 지금 완전히 수용이 불가할 정도까지 커지고 그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 사망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면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벅셔에스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억 2달러 이상의 미국기업을 보유한 기관들이 네. 3분기 포트폴리오 변경분을 보고하거든요. 오늘부터 네.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블랙락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좀 네. 이따가 1등 회사니까 예, 네. 쭉 발표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뭐 블랙락을 투자하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대한민국이 우리 소수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50개 상위 주식에 금융주는 없습니다. 금융주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예, 투자하는 52까지. 예, 예, 까지 해서. 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없어요? 예, 금융주 투자 안 하시는 걸로 해서. 하긴 한국에서도 금융주 투자 예,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개인들이 좀 싫어하는 예. 업종이다 보니까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까지
빅5는 다 파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많지는 않지만 1 내지 2% 정도 더 파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존슨앤존슨하고 비자, 벅시에스웨이는 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쭉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톤이 어떤 거냐면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성장주는 팔고 네. 가치를 좀 담는 모습. 블랙락은 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고 저쪽은 올랐겠죠. 그렇죠. 네. 큰 손들이 이게, 저렇게 했으니까. 이게 네. 이제 지난 3분기까지 9월 30일까지 보고서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벅차이스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국민연금공단도 보고하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면 좋은데 네. 나오면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기사까지 봤고요. 그때 보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죠? 네. 예. 그 예. 웨일즈 위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거 아주 도움이 됐어요. 지난번에 진짜. 네. 예.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떻게 되는가. 네.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에? 예, 분기에 한 번 하는데 예. 그 매 분기마다 한 것을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 그러니까 지금 45일이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아, 9월 9월 30일 끝나고 아, 그러네요. 10월 끝나고 11월 반이니까 예. 45일 동안 끝나는 거라서 그렇죠. 그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여기다 이제 블랙락을 쳐 볼게요, 제가. 네. 어차피 저는 쳐 봤으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뱅가드라든지 그 정도 스펠링은 이제 아셔야겠죠? 치게 되면. 예. 뱅가드 V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뱅가드 V 맞습니다. 예. 그 정도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딱 찾게 되면 딱 치게 되면 예. 쭉 나오는데요. 조금 느린 걸 감안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회사들이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모든 기관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요? 운영 여러분들 보실 때 운영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바뀔 수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블랙락이라든지 모건스탠리,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거 뭐 이 정도 많이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종목 그대로 가져가고 사실 국내에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야, 지금 나왔네. 예, 나왔는데 좀 느려서 네. 나왔는데 어쨌든 딱 보시면 딱 페이지가 열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산 거 예. 보시면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샀어요. 예. 엔비디아는 아까 탑10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가장 많이 판 거 보시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쭉 나오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가서 요거 보신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거 C골 홀딩스라는 거 누르시게 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이 쭉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이걸 스크롤을 옆으로 당겨야지 나오거든요. 쭉 네. 당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보유한 시기부터 평균 단가가 나와줍니다. 아,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겠는데 싸게 산 네. 싸게 산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싸게 산 거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2007년 3분기부터 보유하고 있고요. 네. 평균 단가가 8달러 92센트? 이거 말이 안 되는 단가인데요. 네. 아니 말은 되죠. 그때 샀으면. 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구나. 예, 그때 샀으면. 분할했죠. 예,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70달러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 있고요. 네. 아마존은 1000달러가 보통 진짜 알았어요. 그 정도만 볼게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봐봐요. 네. 네. 10만 3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린 저때 뭘 했지 네. 이런 생각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거 먼저 이거 보고 네. 잠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모더나하고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많이 안 꺾이네요. 네. 그렇죠? 안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요. 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델타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가장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안 올라가네요. 얼마 올라갔어요? 4.53%. 그다음에 카니발의 대장주, 크루즈의 대장주는 카니발인데요. 카니발도 보겠습니다. 카니발도 8% 올라가는 보잉은요? 예. 그다음에 MGM 리조트, 카지노 네. 회사입니다. 네, 3%, 3.5%. 보잉은 어떻습니까? 예. 보잉. 보잉이요? 네. 보잉도 한 3, 4%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그때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죠? 예, 그때는 뭐 폭등이었는데, 그죠? 예, 그때는 가장 셌던 때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한번 조금 올라가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항공주하고 크루저 카지노가 올라가는 것이 로테이션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 많이 빠진 게 반등하는 그냥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것이야.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것이야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런 로테이션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 전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금융이 올라와서 국영재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이 저는 진짜 로테이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폭넓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좀 포커스 맞춰놓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장 본부장님이라면 네. 네? 계좌에 뭐 한 2만 달러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네? 네. 팔아놓은 거 네. 혹은 뭐 아직 덜 사놓은 거 네. 물론 이제 계좌에 주식도 있지만 네. 이런 날 오늘요? 컨택 네. 오늘요? 지금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분 네. 남았는데 네. 이럴 때 컨택주 한번 사볼까? 아까 댓글에도 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손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딱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였던 스파이치. 아 저런 거. 네, 밸류 ETF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또 있죠. 퀄리티. 혹시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고 배당까지 주는 약간의 가치주보다는 좀 상단에 있는 퀄리티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세거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모멘텀의 반대 개념이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IWM 예, 잠깐만요. 중소형 대표할 수 있는 ETF 이런 거 네. 매수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10월 말에 말씀드렸던 항공주에 대해서 개별 종목이 아니고 제트란 ETF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네. 거 이런 거. 예.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화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그날 그렇게 막 급등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부 다 음봉이 달렸거든요. 고점대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막 파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올라갈지 모레까지 올라갈지 한 달까지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사실은 항공기를 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에도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사실은 처음에 지금 크루즈 운항을 했던 그 배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환자가 5명이 속출하면서 또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아, 이 와중에 크루즈 예, 타는 사람이 예, 있어요? 이 와중에 그 임시 항공 허가를 내줘 갖고 한 이제 유람선에 갔어요. 카리브해를 떠다니다가 네. 거기서 승객이 55명 중에서 5명이 확진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대단하다. 네, 대단하죠. 근데 두 번이나 검사하고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네. 장 본부장님 최근에 비행기 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한번 타봤거든요. 아, 제주도요? 와, 느낌이 있죠? 예?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니, 뭐 평상시에 제주도 많이 왔다 갔다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이제 그 좋은 느낌이시잖아요. 좋은 느낌. 아, 좋은 느낌이죠. 와, 이게 뜬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막 그런 거 느끼려고 저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것 네, 그렇죠. 저도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제가 이제, 예, 이제 이 3풀의 마지막 방송을 좀 못할 때는 네. 어디 갔구나. 비행기 타러 어디 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고 가세요. 네,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미리 다 말씀드리죠. 자, 장이 시작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이 0.74%고요. 네. 다우가 1.15%, 나스닥도 생각보다 0.11%. 예. 예. 의외로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예.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 아메리카가 3%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 나스닥 플러스 전원이네요. 예. 예. JP모건 역시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디즈니도 역시 2% 후반대, 나머지, 뭐, 넷플릭스, 테슬라, 어도비, 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그 모더나는 어떤데요? 모더나 주인공. 네, 모더나의 주인공이죠. 모더나 네. 뭐 조금 예 네, 9%까지. 아 역시. 네. 역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서 아마 조금 더 그 이 가치주 혹은 뭐 원택주, 네. 가치주하고 성장주 혹은 뭐 나스닥과 다우 이렇게 이런 흐름의 어떤 로테이션이
조금 더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진짜 이 백신 얘기가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다가 진짜 맞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빨리 현실화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당장 우리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뭐 개발한 나라 먼저 빨리 맞아도 빨리 우리 순서 돌아오려면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긴급 사용 승인 뭐 아마 11월 거죠? 말쯤에 지금 네. 이제 가장 빠른 기업이 화이자가 먼저 데이터를 넘기면 예. FDA에서 받은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네. 빠른 건 아마 화이자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약간의 치료법은 다르지만 그런 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래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네.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아유, 주식도 주식이지만 일단 뭐 백신 맞고 여튼 막 걱정이 없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장모부장님도 가족들 보러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꼭 가기를.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 1, 4분기 내로는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해 봅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자, 모더나의 백신 3상 실험 결과가 화이자의 결과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날의 충격적인 반응보다는 훨씬 모더레이트한 모더나의 3상 실험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글로벌 라이브 월요일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네.